네,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주제, 채널 A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많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뭐 쇼다. 또 다른 시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저는 후자에 저는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요. 그러면 채널 A와 검언유착 사건이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검언유착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사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이동재 기자라는 채널A 기자가 나옵니다. 이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대표인 이철씨인가요? 예, 이철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씨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인 지모씨가 나와서 이동재 기자와 만남을 가집니다. 세 차례. 2월 25일, 3월 13일, 그다음에 3월 22일. 이세 차례 총 만나는 과정에서 후배 기자인 백승우 기자라는 이동재 기자의 채널 A 후배인 백승우 기자를 동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월 13일 중간이었고요. 이세 사람은 채널 A 본사에서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이철 씨의 지인 지 씨에게 우리가 굉장한 검찰의 센 파워를 갖고 있는 검사장을 알고 있으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돈을 받았다는 증언만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협박성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지 씨가 확실하게 그 검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들려줍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실명제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음성이 달린 녹취록을 이철 씨의 신라젠 이철 씨의 지인인 지 씨에게 들려주고 그지 씨는 너희들이 이런 기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철 씨도 뭐 감형을 해준다든지 어떤 뭐 추가로 나가는 별건 수사를 안 하겠다. 가족들은 보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자 이제 이거를 MBC에서 단독으로 녹취록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검찰과 채널 A라는 언론이 짜고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요. 채널 A의 총선 공작 보도가 사실상 걸렸다는 거라고 봐요.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이자 이사장이자 유시민 전 장관의 입을 막고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 사실상 선거판을 총선을 공작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 잘했나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점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나 지금 MBC의 보도는 이동재 기자의 단독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채널A 본사가 전면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 그러나 채널A의 어떤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재의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다라고 하면서 좀 거리가 있는데 현재 종편 재승인 문제도 있고 걸려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제 드디어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MBC와 채널A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는데 MBC는 기각이 되고 채널A는 압수수색이 떨어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채널A 기자들이 살다 채널A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치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사건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검찰들의 쇼유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면에 있나를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 저는 설명까지만 하고 너무 편해요. 설명하고 나머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곽동수 평론가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알아두실 게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채널 A가 했었던 그 기자가 관련됐던 부분은 범죄입니다. 그 범죄에 관련돼서는 영장의 압수수색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MBC가 했던 건 보도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게 89년도에 있었고, 너무나 잘 아시는 2009년도 MBC 광우병
그 보도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거 자체는 보도 관련해서 오점으로 남아있고 언론 자유를 핍박하려는 의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박이나 이런 게 없이 무엇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무언가 범죄를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들은 무조건 언론사에 들어간 거니까 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탄압. 근데 왜 우리가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있는데 거기에 철가루나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으면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보도는 잘못됐으면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만 보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채널A의 압수수색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된 이유는 채널A가 이거 관련돼서 뭔가 중간 보도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에 보도가 안 되고 기자들은 보통 데스크를 거쳐서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대표까지도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광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보도 관련됐던 부분에는 범죄를 짚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어간 것이고 이게 겉보기에는 채널A의 압력을 크게 안 넣는 것 같지만 이건 속도가 좀 다를 뿐 이성윤 지검장이 상당히 압력을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불편한 거리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막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취재한 거를 제가 좀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들 현 돌아가는 검찰 안에서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곽동수 선생님 참 말씀을 잘해주셨죠. MBC는 고발자예요. 채널A는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은요.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MBC는 갖다 냈어요. 아주 그 민감한 부분 일부는 빼고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MBC는 이미 갖다 냈습니다. 근데 채널A는 그 무엇도 갖다 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검찰이 쇼한다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검찰을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자료를 낸 사람들보다는 자료를 안 낸 어떤 그 고발, 그러니까 피의자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성윤 그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부러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이번에 MBC 압수수색 영장은 부실하게 했다. 일부러 압수수색 영장을 부실하게 써서 기각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나오는 게 맞죠. 과거에는 검찰이 과도하게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갖다 붙이면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들여 안 되는 것도 받아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고발인보다는 피의자를 더 영장 압수수색을 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검찰의 수사는 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우리 노정열 선배님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세요. 저는 그 뒤에 화면에 윤석열 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밑에 있는 정진웅 검사부터 해서 어제 압수수색 들어간 것은 윤석열 총장 후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그 카드로 꺼내든 건 분명한데 저는 이건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저 이성윤 지검장부터 지금 팔다리를 잘라버린 그 인사에 관해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부터 대한민국 모든 검사에게 저는 쇼가 반 이상 있는데 왜 쇼가 됐냐면 이 보도가 나간 게 이미 지난달 31일이에요. 사실 이성윤 지검장이 추미애 장관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다면 즉각적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했는데 이상한 모양새로 저는 공격했다고 보고 민원연이 고발한 게 13일이에요. 그리고 배당이 된 게 13일입니다. 이 검사들마저도 좌고우면했고 4.15 총선 결과를 보고서 이제서야 어제 치고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은 압수수색의 가장 큰 장점은 전격적으로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스크럼 다 짜도록 시간 내줬다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 호가 저는 그 밑에 있는 정진훈 검사들도 그리고 밑에 있는 수사관들도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시기도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걸 팩트체크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싶습니다. 네.
제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노정렬 선배님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면에 이번에 그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면에 사연들은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예. 일단 협박죄로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이 기자와 검사를 검사는 우리가 목소리 들었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고 실제로 채널A 대표께서 얘기했다가 이거 좀 빼줄 수 없냐라는 얘기까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갖다고 보게 되면 네네. 불상의 검사라고 돼 있지만 이 해당됐던 기자 두 명과 이 검사에 관련돼서 이 검언 유착이 있었던 부분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인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진보 진영의 금을 확실하게 긁는 동시에 총선을 망치려는 거기 때문에 개입 사건이어서 이게 총선 전에 들어갔다면 통합당에서는 이걸 아주 바랬다는 듯이 여러 가지 떠들 겁니다. 어찌됐건 진보 진영을 흔들어가면서 사실인 양 위장을 했을 텐데 이 검찰에 나가기 좀 힘들긴 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늦게라도 시작이 되면서 저는 무리하지 않은 게 좋은 게 우리가 뭐 스크럼 짜는 걸 깨보시듯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몸싸움 하듯이 검찰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오래 못 갑니다. 범죄를 언제까지 기자들이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취재한 거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저도 처음엔 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윤석열이가 사면 초과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성윤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누가 봐도 그 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어요.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검찰개혁을 원하시는 분이고 최근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를 할 때 윤석열과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계속 기소 의견을 갖고 오면 적어도 수사는 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맞섰던 게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월권을 행사하고 범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을 패스진시키고 차장검사를 인용해서 전결을 하면서 바로 기소가 이루어진 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누가 봐도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갓집에서 네가 검사야라는 소리가 나고 자기는 이성윤을 검찰을 같은 검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반박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다음에 정권을 누구한테 줬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차관에게 줬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차관에게 줬을 때 이성윤 지검장을 불러다가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임이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모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조국 장관을 잘 보필해줘서 두 분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김오수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면으로 치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성윤 지검장이 우리 선배님이 아까 의문을 제기한 좀 늦었다. 저는 두 가지의 시선으로 봐요. 하나는 원칙적으로 하면 고발자인 MBC는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만 검찰 입장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 검찰중앙지검장은 아무래도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휘권에서도 밀리고 아직도 윤석열의 추미애 장관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수족을 잘랐다고 하지만 검찰총장 이하 수족들이 더 아직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작은 세력과 윤석열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세력 간의 불가피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분상이라도 MBC에도 그리고 채널A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제가 보면 왜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거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똑같이 압수수색. 그거는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이 통과되는 것은 법원의 몫이지 검찰의 몫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채널A 압수수색을 누가 진행했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중앙지검의 형사 1부 정진웅 검사 그다음에 그 위에 차장검사인 이정현 검사인데 중간 간부의 이동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영전한 다음에 중간 간부들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윤석열 라인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부터 형사부에 있던 검사들이 아니라 이런 현재의 정진웅 검사나 이정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검사가 온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부로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성윤 라인,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이성윤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과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채널A가 지금 언론 탄압이라 그러면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검찰 수사관들을 15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1층 입구에서만 계속 대치를 했는데 13층까지 치고 올라갔대요. 물론 검찰이 힘을 쓰면 공권력을 쓰면 업무 공무집행 방해로 다 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어떤 언론 탄압에 의해서 엄청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거든요. 뭐가 됐건 둘 다 잘못하고 강제로 한 건 잘못했다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검찰을 공격할 빌미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총장이 일단 그거 안 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걸로 해라 라고 나가버리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이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막는 것에서 기다리면서 사실 성실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무슨 희망고문도 아니고 여기서 빨리빨리 해버리지 왜 이렇게 끌어 힘없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수를 잘 돌리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널A라는 언론은 엄청난 조중동과 함께 우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A를 마음 같아서는 막고 있는 애들 다 열행해갖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 건물. 예. 그 공무집행방해를 넣으면 거의 채널A 반은 영상 제작이나 취재가 중단될 거예요. 겉으로는 시원하지만 여러분들 언론 보도 형태를 보세요. 지금 많은 적폐 언론들이 우군으로 버티고 있고 한국 기자협회까지 나서서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 안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이성윤 라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윤석열이라는 어마어마한 패거리가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원칙과 명분도 어떤 없어지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당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는 소수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들한테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포위를 당해갖고 버티고 있지만 순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한 발 한 발 밀고 나가고 있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검사들 여러분들 믿지 않고 검찰하면 참 치가 떨리고 누가 봐도 그 믿을 수 없는 조직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 분이고 친조국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할 때 검찰 국장을 했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취임하자마자 이성윤 지검장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무조건 검찰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보다는 채널A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끝까지 수사를 하는지 지켜볼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조금씩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도면 거의 차관급 이상으로 대접을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너무 검찰총장까지도 유일하게 정부 부처에서 법무부 장관급으로 대우해 줄 정도로 잘못된 거죠. 우리 일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을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반 정도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성윤 지검장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이런 민심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헌정일에 처음 국민들과 함께 지난 가을에 그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어요. 아까 앞서 한 얘기와 연결시켜보면 이성윤 지검장도 차관급으로 나와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의 하명을 안 받더라도 지검장 정도의 직권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이동재와
전화통화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는 지금 이동재가 잠적한 상태고 한동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이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걸 하나 짚고 싶고 두 번째는 애초에 이 감찰부장인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러 통로로 신호를 주면서 마지막에는 병가로 이리저리 쉬고 있는 윤석열에게 감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은 그 정도가 되면 한동수 감찰부장의 그런 문자가 갔을 정도면 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과연 지검장이 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도 검찰총장의 사인을 받고 해야 된다. 이건 학자들마다 달라요. 제가 만약에 윤석윤이었다면 지난달 31일에 보도가 나갔고 13일에 이 배당이 됐던 그 순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13일을 지나고 15일이면 지금 15일이고 오늘이 29일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해치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성윤호가 잘하려면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관들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으로 찍어서 이 기자들 다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패스트트랙에서 엎드려가지고 핑크당 의원들이 난장 피던 그 장면과 저는 오버랩이 돼서 그 누워있어서 법을 방해한 그 미통당 국회의원들이나 언론 탄압, 언론 탄압이 아니고 언론 탄로가 났죠.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만에 빠진 이 채널A 기자들 다 인적사항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끄집어내지 마시고 공무집행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저는 반 이상의 그 의지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특히 검찰과 관련된 것, 경찰과 관련된 것은 시간이 중요해요. 이런 거 저런 걸 다 차치하서라도 충분히 차치하고서라도 늦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좌고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검찰 관련돼서 우리가 조국 장관을 잃었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게 국민적인 공감을 가지면서도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검찰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35에서 40%는 될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힘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걸 두려워했었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기로 했던 거 어저께 원래 핑크당의 두 번째 재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연기됐습니다. 이유가 네. 영상을 쫙 찍어놨더니 그게 몇 테라바이트고 개인별로 쪼개서 27명으로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시작된 게 12월부터인데 6월 1일 날 재판 준비기일 두 번째 열립니다. 너무 지연작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서 27명 가운데서 의원은 9명 붙었고 나머지 18명을 집어넣는 걸 쫓아 이렇게 돼 있는데 언론에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기자를 죄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놨다. 그래서 언론사가 제 몫을 못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 긴 국민들 감정이 그래도 그렇지 신문사가 먹고는 살아야 이제 방송사 기자들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라는 동정심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면 그리고 반대로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무리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어넣으면서 민주가 힘든 게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 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다 유죄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요, 실형뿐만 아니라 거의 벌금형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죄를 내릴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일 기관인 검찰에서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직무 권한으로 그리고 너무나 사실 시기를 놓쳤지만 이 이동재와 얘기를 한 이 이철 씨의 측근인 지 씨 말로는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한동훈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동재가 말한 우리 차장 간부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멘션을 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의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너무 좌고우면하거나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은 안 하느냐 못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정진웅 검사라도 당신들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겠다는 걸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아 뜻이 있구나 이런데 아직도 그거는 발표가 안 됐어요. 저는 그거는 조중동이 원하는 프로입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중동 힘은
그렇게 문재인을 물어뜯고 대한민국을 물어뜯어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180도 찍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좋게 나겠고요. 네. 저 아니 마음은 시원한데 지금 아니 물리력으로 끄집어내지 말라니까. 지금 공무집행 현재, 방해를 기술하면 저는 됩니다.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이성윤 지검장이 처신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얼마든지 잡아가고 연행을 할 수 있지만 기소한다고요. 증거 영상으로 잡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성윤은 소수예요. 검찰에게 지휘권을 뺏길 수가 있고 현재 윤석열이가 지휘권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뺏어버리게 되면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성윤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공감하는 게 그 이를테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인권을 보호하면서 존중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형식적이긴 하지만 N번방 사건에 협력자로 했던 사람들 얼굴 공개되는 것도 거칩니다. 네네. 사실 속마음은 노정렬 MC 말씀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럼요. 그럼 좋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분명히 조금 무슨 핑계가 나오거나 압박이 들어갔다고 치게 되면 윤석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준 게 전 대부분의 사람들 행동으로 보면 되는데 그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 여전히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얼굴이 커서 안 맞는 것도 있을긴 할 거예요. 라지나 엑스라지. 근데 장갑도 안 끼고 다녔던 걸 알면서 논란 일으킵니다. 병원 갔다 오면서 그쪽에 보수 집회 쪽에 지나가고 악수도 하고 얘기했었다. 이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쪽은 우리가 180석을 얻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뭔가 검찰의 걸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지휘권 뺏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노리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요. 윤석열이 직접 지휘하려고 그냥 지금 쉽게 너 나대봐. 기다리면 내가 바로 찍어 누를 거야. 언론에서 너무 지금 거죠. 공격이 심하니까 내가 직접 지휘한다가 지기의 조중동 프레임이고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지금 원칙을 지키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내일이나 모레가 휴일이잖아요. 네. 언론이 쉬거나 네. 조금 이거 있었을 때 대체 상태도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비면. 윤석열이 직접 지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요. 내일은 지금. 아마 안 할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뭐 해가면서 그런 날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날쯤 됐었을 때 혹시 뭔가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저도 이게 주말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게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인원을 더 집어넣었어요. 액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 15명이나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어요. 예, 치고 나갈 수 있는 쪽에 있다면 이건 조금 봐도 되는데 솔직한 얘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저쪽에서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요. 폭력 사태. 그럼요. 강제 연행. 거기다가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언론 탄압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냉철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 1층에 있다가 13층까지 가고 결국은 채널A가 결국은 압수수색을 막는 건 불법 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확보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찍고 촬영하는 걸 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지난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차관과 검찰국장을 둘이 불러서 독대한 걸 갖고 조중동이 굉장히 몰아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고 검찰국장이나 그리고 또 아는 게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검찰의 사법부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건 검찰이라는 모든 잘못된 공관은 문재인 정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제일 속상해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림돌이 돼 있긴 한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따라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방해했던 사람들 조치하지 않거나 뭐 기소하지 않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언론이니까 봐준다고 하게 되면 예전부터 잘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무법입니까? 이거는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약간 강조점이 다른데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의원 라인이 아직은 소수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많이 힘을 얻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검언유 사건 터졌을 때 엄정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라고 직무 권한 내에서의 일종의 지시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검찰총장과 지검장 사이에 이 어디까지 사인을 받아야 되고 전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저는 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그런 식으로 제의하면
조정동만 문제가 아니라 가운데 있거나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촛불이라도 제가라도 들을게요. 그리고 그런 식의 지위를 추미애 장관이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또 추미애 장관에게 있어요. 저는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아, 너무 늦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아,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러나 너무 조심한다. 너무 조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은 그렇게 좌고면할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0. 지난번에 방통위에서도 제 조건 하면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일단 행정부의 일 기관인 방통위에서.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우리가 180석을 가졌어도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우리당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150석 넘게 조금 갔고 나머지 야당이 3개나 있었는데 우리 4대 입법 개혁한다. 사학법하고 국가보안법 없애고 이러고 얘기하겠다 했다 결국은 당이 쪼개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에서 검찰은 조금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성윤 주광지원장이 우리 노정열 MC 흥분하는 거 봐서라도 조금 더 파워풀하게 나가주면 좋겠다 싶은데 힘 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성윤이 꺾이면 추미애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더라도 그냥 살살살 해나가더라도 제대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분명히 압박을 느끼는 게 총장에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이 연휴 끝나면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고 당연히 조국 장관과 추미애 어떤 법무장관의 어떤 같은 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좀 응원해 줄 필요가 있지 쇼로 매도하지 말라는 제가 오늘 방송 어떤 취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날 속도감 있게 우리 노정열 선배님 말씀대로 네, 의견 속도감 네, 있게 더 강력하게 잘, 해야 된다. 좀 공무집행이니까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하라는 거고 제가 두 번째 짚어드릴 거는 이제 기자협회를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저는 기자협회가 언론자의 침해다고 갑자기 저는 뜬금없이 얘기하길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자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망각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지금 채널A의 취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취재윤리 위반 거기에다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오히려 기자협회가 나서서 채널A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를 감싸는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한국 기자협회의 본질을 우리 이총수님이 너무 나이브하게 보셨어요. 여기 철저한 이익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렇죠. 더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네. 그래서 이익집단이 왜 이런 네. 기자협회라고 하면서 언론자의 침해를 얘기하냐. 분명한 압수수색은 불법 방해인데 그래서 기자협회 얘기 두 분이 좀 한번 해주세요. 가슴 아픈 게 KBS가 김인규 이쪽 MB 박근혜까지 라인으로 MBC 안광한 김재철 라인까지 이렇게 언론 장악 시도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방송인인데도 KBS 그 여의도 앞에 가서 언론 장악 시도 반대 그리고 KBS 언론 노조원들과 같이 시위를 하고 제가 응원 발언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몇 년도에 찍어요? 12년? 재작년까지도 했어요. 정상화 되기 전까지니까 2016년도에 했습니다. 두 번인가 했었어요. 근데 S모 씨가 KBS 언론 노조의 중요한 간부예요. 근데 이번에 KBS 김경록 PD가 KBS를 못 믿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한테 와서 보고한 거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때 KBS 기자들과 이 언론 자유로 해서 싸웠던 그 S 기자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언론 윤리 위반한 거 없고 다 했다고 유시민 이사장과 보면서 와 정말 황당한 게 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이 전국 언론 노동조합 출신의 이 고위 간부가 이럴진데 한국 기자협회는 완전히 이익 집단이고 자기들의 기자들의 어떤 진보 부수지를 떠나서 물론 일부 그 세세적으로 움직이는 기자는 다르겠지만 기자협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고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기자들 자체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 뭐 촛불집회 언론 그 공정 언론 막 하면서 시위할 때 파업하고 할 때 네. 저희도 지원하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굉장히 이명박근혜 정부만 없어지면 민주적이고 정말 막 이제 언론 살아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딱 들어오고 정권이 바뀌니까 네.
또 지식구 감싸기고 아무리 그리고 위에서 사장들이 뭐 개혁적인 이 프로그램 하라고 해도 듣지는 않아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야 언론 탄압이잖아. 그때는 쪽도 못 떴던 새끼들이 MBC 사장이나 KBS 사장이 바뀌어갖고 보도 지침이나 제일 정확한 어떤 그 회의나 그런 거라면 왜 침해하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의 권유 자체가 없어요 지금. 사장 말을요. 어쨌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또 국민의 이 정확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가자고 하는 걸 지금 막 박성우 사장이나 KBS 사장이 얘기하면 거기 KBS는 특히 이제 언론 조합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게 뭔지 참 이게 관료 집단도 저희가 늘 지금 그러니까 민주적인 진영이 들었을 때는 늘 언론 탄압이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보수 입맛이거나 돈이 되는 쪽으로 붙어서 했었던 게 언론 쪽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기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웬만한 직업들이 왜 기억하실까요? 간호원이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기자는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놈자자가 붙어있는 직업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기자라는 데서 협회를 만들었던 게 기자는 무조건 감싸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뭐 전 세계에서 종교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범죄자가 살인자가 교 성당에 숨었다거나 하게 되면 예전엔 무조건 불가침으로 그렇죠. 여기는 쉘터다 생츄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도 건네주는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모스크라든가 폭력적인 결과를 낳은 데가 많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언론조합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국민들 의식이 발전한 것만큼 기자 집단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기자가 했던 행위 자체가 범죄면 그건 인도해야 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앞서서 똑같이 나왔던 게 시장이나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되거나 시인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대로 그렇죠. 질서를 지켜서 법을 따라야 된다는 쪽이라면 이들은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이 우리는 왜 카더라 범죄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 미국에서 있는 언론쟁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게 미국에서 나왔다면 유력 일간지에서 나왔다면 배상금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봤는데 기본으로 몇백만 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몇십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원 이상은 배상이 한 매체당 나오게 되는 거니까 신문사 문 닫는 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보스턴에 나왔던 한 매체가 성직자가 오랫동안 어린아이를 추문을 해왔, 뭐 성추행을 해왔다는 걸 보도할 때 그 팀들이 했던 거는 신문사 문 닫을 각오하고 사장 라인까지 보도되건 이게 만약에 바티칸에서 공격이 나왔었고 시인이 안 했다면 못해도 천억 원 이상 배상을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5천만 원 냅니다. 예. 뭐가 잘못되면. 그나마 손해배상제가 했을 때. 예. 그리고 크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없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 나올 때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뭔가 로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대선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보도했을 때 270억 배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매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러놓고 보는 거고요. 배상이... 기업도 없고 미국도 없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자협회들도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익집단이 목회 그룹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 연계하면서 감싸주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임계점에 온 사건이 이번에 채널A 사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까지는 기자협회가 감싸주는 거 하겠지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지금 기자들이나 했던 노선들 신문사 사주하고 다른 기사들이 나오는 데 꽤 많습니다. 경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동안 돌아서서 가다가 지금 다시 방향이 또 좀 달라서고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국민들을 읽고 하는 기자들이 나오다 보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나올 텐데 채널A는 스크럼 짜서 막는데 그렇게 매가리가 없고 눈빛이 그냥 바닥 보고 있는 사람들 전 본 적이 없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밥벌이 때문에 먹고사니즘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이들도 이제 좀 바뀔 겁니다. 요번을 계기로 기자협회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언론 쪽에서도 이 협회들이 무조건 지 식구 감싸기만 나가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우리 개별적으로 언론 개혁할 때 중요한 것이 잘못 쓴 오보나 의도적인 왜곡 기사에 대해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이 채널A 기자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으로 뭐 끄집어낼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하기를 부탁. 그래야 그나마 약간 압력을 받지 이게 뭐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니까요 조중도는 언론 탄압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뒤늦은 강제수사 착수한 검찰, 철저하게 검언유착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조중동이 얘기하는 언론 자유의 침해, 언론 탄압은 이만큼 언론 자유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것이고, 저는 조중동이 여태까지 독재정부와 친일 세력들을 대변하는 나팔수 노릇을 했지만 이만큼 자유스럽게 집권 권력을 가진 정부를 이렇게 항상 매일 데일리로 비판한 적은 언제 있었는지 한번, 권력자들을 옹호해주고 나팔수 역할을 했지만 권력자들을 비판한 게 조중동이 언제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사실 기자협회 참 여기도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모든 이권에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기자협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 뭐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여기 기자협회 들어가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요. 저도 여기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느냐 하는데,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된 언론 관행이나 이런 불법적인 취재 행위를 기자협회에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라는 데가 언론을 감시하고 눈을 갖게 돼 있는 게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언론이 많기 때문이고, 근데 이게 권력,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하고 같이 유착이 된 건데, 네. 이걸 조사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뭔가 하나 캐내면 고구마조기처럼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협회도 나오고, 그렇죠. 검찰도 나오고, 지금 채널A도 나오고, 조중도 나오고, 오늘 내내 제가 깔깔대고 웃었던 게 이 명량해전을 조중동이 보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기사가 오늘 커뮤니티에서 네. 화제였었어요. 정부는 작은 승리에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거고, 네. 도박 같은 전투, 적절성 논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적투함 겹침, 이래선 국가 미래 보장 못해, 뭐 다들 있을 것 같은 식으로 조중동이 프레임을 바꿔놓는 건데, 이상하게도 언론 쪽에서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은 행간을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들끼리 붙어먹는 현장이 잡힌 겁니다. 이건 끝까지 제대로 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쨌든 이 사건이 좀 채널A라고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쇼냐 아니냐라고 오늘 긴급하게 여기저기서 좀 전화를 돌리고 취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검사를 욕할 수 있고 신뢰성이 땅바닥에 떨어있지만, 현재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정도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채널A의 간부급이나 어떤 회사 차원에서 개입된 사건이면 사실상 재승인 취소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8월 달인가 7월 달이면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이동이 있어요, 검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형사부에 배치되어 있는 그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에 배치되어 있는 그 판사들이 대부분 이명박근혜 때 임용돼 있던 판사들이 있는데,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인사이동이 좀 있어서 이번에 중간 간부 이동 때 좀 확실하게 윤석열 라인들이 어떤 수족을 자른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21대 국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고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저는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